한 남자가 커튼을 걷어올리자 그 안에는 수많은 길고양이들이 가득합니다. 이 고양이들은 한 고양이 밀매업자의 차에서 구출된 아이들이에요. 비좁은 가방에 갇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고양이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죠. 남자는 가방 속 고양이들을 구출해 치료를 위해 각각 격리된 우리에 넣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겪은 동물들은 인간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남자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고양이들은 거칠게 반응했죠. 남자는 그저 매일 밥을 주며 고양이들이 마음을 열기까지 기다렸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남자는 이 고양이들이 같은 일을 겪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며 입양자를 찾기 시작했죠. 어느 날 15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하던 남자는 지쳐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의 진심을 알게 된 고양이들은 그를 따뜻하게 덮어주기 위해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결국 남자의 노력 덕분에 모든 고양이들이 좋은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기에 여전히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요. 한 남자가 헬창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고양이를 만졌을 때 고양이의 몸은 마치 공기로 가득 찬 풍선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남자는 고양이를 돕기로 결심했답니다. 사실 오랫동안 굶주렸던 고양이는 그제서야 하루 첫 식사를 할 수 있었죠. 남자는 고양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 고양이의 기도가 파열되어 몸에 공기가 차오른 상태였어요. 고양이는 몸속의 공기를 빼내는 과정을 견뎌야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치료는 이보다 더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설명했답니다. 남자는 결국 고양이에게 수술을 시키기로 결심했죠. 고양이는 열심히 먹고 또 먹었어요. 다행히 그는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컸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자는 고양이를 무사히 집으로 데려왔고 고양이도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은혜를 알고는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둘은 특별한 가족이 되어 함께 TV를 보며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새끼 고양이를 입양한 남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래로 축 처진 귀 때문에 고양이가 그렇게 귀여워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후 새끼 고양이와 주인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작은 귀가 서기 시작하면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모델처럼 우아한 자태, 사자를 연상시키는 귀는 스타 고양이가 되기에 충분했죠. 주인은 그 고양이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만약 주인이 고양이와 놀아주지 않으면 고양이는 금방 기분이 상하곤 했대요. 하지만 주인이 함께 놀아주면 고양이는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새끼 고양이는 더욱더 놀라운 외모를 자랑하게 되었고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낸다고 해요. 고양이의 3대 부부는 주인을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이에요. 인양이의 이름은 크레이그. 매일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의 작은 주인이 학교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죠. 주인이 버스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도 크레이그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버스가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엄마가 부를 때가 되어서야 천천히 집으로 들어가죠. 작은 주인이 집에 없는 동안 크레이그는 모든 활력을 잃고 그대로 방전됩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크레이그는 문 앞 의자에 몸을 부비며 주인을 환영할 준비를 해요. 그가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오직 작은 주인과 함께 있을 때뿐이랍니다. 크레이그는 매 순간을 그녀와 함께 해왔어요. 밝은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작은 주인은 크레이그의 살아가는 동기이자 희망인 듯합니다. 그녀가 떠나면 크레이그는 즉시 대기 모드로 들어가죠. 고양이의 수명은 10년 남짓이에요. 우리의 반려동물이 너무 오래 집에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애완동물 가게에서 이 작은 친구들은 누군가가 들어올 때마다 바로 주목받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중 하나가 선택되어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되었죠. 하지만 곧 그 친구는 애완동물 가게에 남겨진 친구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 작은 친구는 TV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나도 저들처럼 함께일 때가 있었는데 하며 더더욱 슬픔에 잠겼죠. 그 이후로 미어캣은 주인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게 되었답니다. 주인은 이 작은 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친구들을 모두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를 모두 집으로 데려오자 효과는 만점이었답니다. 미어캣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장난감을 나누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결국 동물들도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검은 곰이 밀치자 남자는 곧바로 손으로 반격합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진작가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죠. 이 곰은 야생의 검은 곰으로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이 용기 있는 남자는 찰리 반대로입니다. 은퇴 후 찰리는 야생보호구역으로 이사해 곰들과 함께 살기 위해 오두막을 지었어요. 이제 70대가 된 찰리는 20년 동안 이 곰들과 소통해왔답니다. 그의 도구는 단지 한 자루의 막대기뿐이었죠. 찰리는 곰들이 그의 애완동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자식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하죠. 찰리는 그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훈육하기 위해 가끔씩 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해요. 그는 심지어 곰들에게 먹이를 준 혐의로 법정에 서서 2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늦은 나이에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나요? 요양원에서 기저귀 차고 죽기를 기다릴까요?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신 있는 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좋아요가 6개뿐이라고 하네요.